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지금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종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이 상승 변동성을 좀 보인 종목군들 중에 이제 네. KPF라는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KP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석탄 관련해서 움직이는 테마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아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러시아와 이제 유럽의 이 에너지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공급하는 가스의 양을 줄이겠다, 그리고 완전히 뭐 차단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이 석탄 쪽으로의 또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스 공급 중단 이슈에 따라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태양광도 움직였고 풍력도 움직였고 원전도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현재 지금 이 전력들을 바로바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석탄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많은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저는 KPF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KPF는 해상 이 풍력과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또 이제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 이 석탄광을 좀 인수를 하면서 지분이 한 41% 정도 이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자 폭의 이유로 좀 꼽히긴 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요. 저는 뭐 KPF를 동반해서 관련주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또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사실 내일 시초가까지는 좀 신규 매수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 굉장히 좋지 않을까. 혹은 대체 종목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 제가 잠시 후에 갖고 왔지만 그것들을 한번 이제 투자 전략의 한 포인트로 삼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PF 오늘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마감 상황, 내일 또 시초가에 어느 정도 흐름 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보광산업을 좀 말씀드리고 보광산업. 싶은데, 네, 오늘 아마 그 미국 대만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저는 좀 웃지 못할 테마라고 좀 말씀을, 뭐 해프닝 같은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뭐 크라운제어 같은 과자주라든지 그리고 한성기아 같은 수산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금지를 하게 되면서 보광산업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만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수혜가 정말 있을까라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항상 주식시장은 뭐 이 웃지 못할 이슈가 테마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자주라든지 그리고 수산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보광산업 같은 경우도 뭐 접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대 말씀드렸듯이 해프닝 같은 테마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금은 접근보다는 그 테마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해서 모래 수출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광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테마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테마이기 때문에 특징도 좀 보시고 굳이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네. 과자, 수산주, 모래에서 다음에 어떤 또 테마가 부각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